닮으긴 닮으셨어. 부부니까 닮으셨나봐. 둘 다 뚱뚱하게 살쪄가지고 그렇지. 저도 땡땡 벗어요. 지금 어제 약 먹고 잤더니 땡땡 벗어요. 아, 나 어제 떡 썰고 잤더니 눈이 그냥 아파. 아, 그러셨어? 왜 그러냐면 사장님은 우리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있고 다쳐서 병원 신세를 좀 진단 소리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얼른 길도 떠나지 마시고 상가집도 가지 마셔야 돼요. 예? 상가집도 가지 마셔야 된다. 상가집이요? 예. 상가집은 뭐 나이가 들어서 난 상가집이고 안 가는데요. 여기 뭐 부고장 요새는 카톡으로 오잖아요. 상가집 안 가. 안 가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돈으로 줘버려. 예, 돈으로 그냥 계좌이체 하시고. 계좌이체 하든지 그렇다면 안 가요. 예, 안 가시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올해 사장님이 상모살이 들어서 이렇게 생일밥도 잡수지 마세요. 생일밥도 잡지 마세요. 생일밥을 하지 먹지 말라고요? 생일밥은 쉽게 얘기면 나가서 드세요. 집에서 끓여 몇 국도 끓이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재수가 그냥 계속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올해 나가시는 삼재잖아요. 악삼재거든. 아니 근데 하여튼 내가 4년 전부터 남한테 사기당하면서 재수가 없어. 네, 계속 돈이 나갔을 거예요. 계속 네, 삼재기 때문에 악삼재기 때문에. 돈 큰 돈이 나와가지고 그걸 고소를 할까 말까 지금 사기를 고소를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근데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어쨌든 어차피 못 받아요 사장님. 예? 못 받는다고. 고소를 네. 하셔야지 좀이라도 받지 못 받으신다고. 고소해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사장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건 못 받을 것 같아요. 고소하셔도 못 받으면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게? 비용 나가도? 아니 고소하면 비용이 나가서 고소하면 비용이 나가나요? 아 그렇죠. 이게 법적 처리를 하려면 법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다면 몰라도 못 받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형사법은 뭐 내가 형사로 이렇게 뭐 저 보고서 저 그거 써가지고 고소하면 되는데 민사는 좀 복잡해서 법무사나 이렇게 맡기면은 변호사나 맡기면은 자꾸 돈 달라 그래서 아예 내가 재판에서 이겨서도 걔한테 저 걔가 안 줄 생각이니까 아 나 저 법원에서 등기부 안 받았다 이거 안 받고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 그분이 몇 살이세요? 그 사람은 54년생. 54년생이요? 예, 네, 그건 내가 이제 그 저걸 말띠네요? 그렇죠, 말띠죠 54년생. 뭐 믿고 주셨어? 아, 준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거지. 투자를 내가 그러니까 투자했는데, 뭐... 예. 걔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나가지고 내가 물어줬어. 그래, 부상권 청구했지, 재판상. 내가 네가 이렇게 사고를 내가지고 내가 다시 물어줬으니까 거기다가 갚아라 했더니 벌써 판결 나오는 게 한 달에 뭐 얼마씩 해가지고 몇 달간 갚아라, 이런 1년씩 갚아라, 이런 식으로 판결 나오고 또 전액을 나온 게 아니라 나는 5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소송하려고 들었는데 200만 원도 안 나오게 뭐 200만 원 정도 제품 물어주게 그런 판결을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유 판결한 걸 나온 것도 나는 거기에 법무사나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뭐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상대편은 같이 판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서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청구자리라고 또 이렇게 법원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판사가 했다고 그러는데 공시청구자리 해가지고 재판상 하면은 예, 법원에 가면 저거 재산 예, 그 공개 재산을 법원에 공개하는 내가 재산 얼마 있다는 걸 공개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법무사가 청구한다고 해서 그거 얼마 되냐 했더니 그것도 뭐 20만 원, 29만 원,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돈만 자꾸 집어넣고 하나 받지 못하고 있으면 뭐해 이거. 그렇죠. 나 없다라고 나 받자라고 그러는 건.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어 이것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 돈 준 것만 해도 다 지금 한 3천만 원 이상 나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1,100만 원. 못 받으셔. 못 받으시니까 그냥 내가 죽을 욕심, 내가 죽을 거 그냥 그걸로 때우셨다고 치셔. 그건 하나는
그러니까 그건 저기로 나왔어. 중국 놈이 무슨 MBI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 돈을 하죠. 그건 투자. 그러니까 엄청난 갈 나는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갔는데? 그럼 왜 투자를 하셨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욕심도 아니야. 억지로 돈 끌어다가 빼 마이너스 빼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자꾸 충동질을 한 거지 누가. 옆에 누가 자꾸 안 가는 걸 갖다 끌고 와서 이렇게 밥 그, 사주고 예, 이렇게 밥을 사주고 점심 사주고 아주 먼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 한두 번도 아니고 한 열 번 정도 이상을 갖다가 점심을 사주는 거 자꾸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셨구만. 그게 넘어와서 듣자 보니까 내가 노후가 되면은 4년 전만 해도 내가 노후가 되면은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준다니까 그거면 노후 생활을 괜찮겠다 생각해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했는데 왜인가 투자하고 난 뒤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다 돈을 중국 놈한테 돈을 줘가지고 중국 놈이 저 말레이시아하고 저쪽에 못 받으니까 그만해. 태국이나 이런데 방콕이나 이런데 지금 핵심적인 건 그게 아니야. 저거 났어요. 그냥 못 받으셔. 못 받으시 그냥 포기하셔. 아 근데 그것도 또 저에서 지금도 그 하고 있어 그 자식은. 그걸 또 끌어들여가지고 아유 다 불경기라 못 받는다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말이야. 그거 하는 것도 못 받으셔. 못 받으시니까 창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냥 다단계 어느 날은 잠 못 자고 일어나서 욕을 해놓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냥 다단계. 내 죽을 거 그냥 그걸로 때웠다 그냥 치셔.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올해 그거에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서 네. 머리 혈관줄에 내 쪽으로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하셔 그냥. 그래도 안 그러더라고. 화가 나시지. 돈을 그 침으로 올라오시니까 얼마나 벌었는지 힘들어 버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남이 사치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천벌 받지. 천벌을 뭐 무슨 천벌 받아 잘만 살고 그냥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전부 그러니까, 나중에 다 받습니다. 받으니까 그냥 냅두셔. 어쩔 수 없어. 예수님 소리야.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의 어리석음을 탓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 믿는 여자가 그냥 아이고 예수 뭐 전부 나중에 복 받고 뭐 벌 받고 어쩌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기 더 저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내 팔자에 사장님 팔자에 그 예. 이제 삼재가 꼈잖아 4년부터 그죠? 지금 예. 올해가 나가는 삼재예요. 예. 근데 그 3년 그러니까 들어올 삼재부터 올해까지 4년이에요 딱. 올해까지 딱 4년인데 몸도 아파야 되고 내 돈도 나가야 되고 어? 거기서 인간 사각교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져 4년 동안. 그래서 그 수위에 거기서 또 다 당하신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아 내가 삼재가 들어오니까 미리 어디 가서 점을 보셨으면 돈 투자하지 마세요 다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면 안 하셨잖아. 이런 것도 미리 종초에 미리 그냥 점도 보는 것도 쌈박해요. 미리 알고 알면 안 당하지. 그래 안 그래 사장님 봐봐. 점쟁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 아니 근데 내가 깜빡했어요. 내가 어리냐면 내가 그런 거를 남한테 큰 좀 이익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안 해서 되는데 자꾸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얇으셔서 그래. 사장님이 되게 고지식하셔. 고지식하고 굉장히 적하신 분이거든. 남 말을 잘 안 듣는데 당하려니까 그렇게 들으신 거야. 귀가 얇아진 거야. 그러면서 또 노후에 걱정되니까 아니, 노후에 받아가면서 이렇게 좀 살까 하고서 하신 건데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머리 굴려서 잘 한다고 노후에 그냥 그 돈 받아서 투자해서 그거 하면 좀 노후에 편하게 살겠다. 그게 욕심이었어. 쉽게 얘기면. 쉽게 그러니까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 거 안 하고 또 누가 그냥 그 돈을 갖고 와서 총장을 갖고 와서 그냥 매 일주일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 그냥 통장을 갖고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사기. 보여주고.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사기꾼들이야. 아 그래서 그냥 거기도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주일마다 돈이 얼마씩 들어오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그걸 조금 투자하면 걱정할 거 없다. 괜찮은데 근데. 지금 겨우 이렇게 사러 가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그런 돈이 터지지. 부해가 났지. 그 여자가 이점숙이라는 여잔데 그 여자가 그거를 돈을
받아가지고 안산 지청에서 아, 고소당해가지고 우리가 3년부터 그렇게 안 좋아요? 네. 고소됐어요. 우리가 그게 고소당한 게 그 고모들하고 고소당한 게 3년 됐나? 그럼 3년 됐겠지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좋은 거야. 네. 그때를 저기 삼재했어요. 삼재했으니까 삼재 프로시했어야지. 그러니까 구설수에 간자학교에 있었거든요. 3년 됐나 4년 됐나. 네, 3, 4년 됐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3, 4년 됐다고 이건 핵심이 그래요. 아니고 우리가 네. 여기서 하는 거는 아, 형제들끼리 그게 이게 그 네. 뭐 땅 문제 때문에 그 조상한테 받은 그 어르신한테 받은 거 그거를 그게 우리가 하더니 복잡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고모들이 신우들이랑 이렇게 지더리가 없어 땅을 돈을 빼간 걸 우리가 갚았거든요. 갚았는데 그걸 동생이, 형제들이니까 그냥 가압류만 해놓고 본압류를 안 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게 뭐 이렇게 무효화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이제 빌미로 형제니까 그걸 안 했거든. 법무사가 하라고 하는데도 그랬는데 이제 보수를 해가지고 형제 간에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돈은 4억이나 갚고 가압류 안 했지. 가압류 본압류를 안 한 거지. 본압류도 안 하고 그 뭐냐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우리 동생이 아버지 땅을 갖다가 설정을 하고 돈을 빼갔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아 근데 결론은 돈을 나보고 부모님이 좀 주라 그랬는데 내가 안 주고 그걸 지고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땅을 설정해가지고 빼가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조금씩 갚았어요. 이자 갚고 그러더니 돌아가시니까 안 갚아. 근데 처음에는 갚은지 몰라도 처음에 빼간 데서 처음 은행에서 빼간 데서는 좀 적게 빼서 1억 뭐 얼마 빼갔는데 이거는 우리가 재판에 걸린 거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 또 걔가 안 갚아. 그러니까 이자가 자꾸 늘어가니까 그걸 갚기 위해서 딴 데서 돈 빼가지고 저 그 돈 빼가 딴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걸 막은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 돌려막기 한 거지 걔가. 그쵸, 그러니까, 돌려막기 한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가 불어났어요. 한 4억 정도 다 되게. 그래서 내가 돈을 그냥 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돈하고 우리 돈하고 포함해가지고 이자금 싹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걔한테 갚으니까 걔는 마음 편하지 뭐 이제 다 그래. 아, 그러고서 이제 상속을 다 내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갚은 거 증거가 돼야 되니까 가압류를 해가 다 개인별로 나눠서 파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법무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본압류를 하라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확정 판결 나와가지고 이렇게 갚게끔 되는데 법무사가 하라는데 우리가 형제고 부모한테도 조금 받은 게 있고 하니까 그렇게 참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동생 거는 어디서 이제 압류가 들어서 그 법원에 나가서 해서 우리가 이제 받았거든. 조그만 거 걔는 아니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그게 압류된 게 이제 무마가 되니까 지들이 법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재산권을 행사를 하려면 7명이니까 다 그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받지를 뭐 거기다 이제 조금 임대를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거 갚아라. 막 그러고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야.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그거 약점을 안 우리가 이제 형제니까 설마 그러려 했는데 우리한테 그걸 한 거야. 그래가지고 법정 싸움이 났거든. 쓸데없이 자꾸 얘기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법정 싸움이 났는데 아 가만히 있어 좀. 쓸데없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장님 네 가만히 뜰을 들어보니까 형제 간에 지금 재산 싸움이 일어나신 것 같아요. 재산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막말 따져서 지금 4년, 3, 4년 전부터 이게 3자 판란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죠?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되셨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10년 됐는데 그거를 저거를 안 해놓으셨었어?
큰아들이면 큰아들을 했지 목을 쥐러 딱 안 주고 그냥 자손들 상속을 하라고 그냥 입으로만 상속을 했지 이렇게 돌아갔어요. 서류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입으로 하고 상관없죠. 소용이 없어요. 네. 내가 이제 그 동생이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뭐 하다가 또 한 2천만 원 저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하다가 애한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다 부모가 지분 상속 해준 거 있잖아요. 지분 내가 상속 받아 전부 지분으로 상속을 해버렸거든. 지분 상속하니까 걔 지분에 대해서 조회해가지고 은행에서 걔한테 또 압력 넣어가지고 경매를 내보냈어. 그래서 내가 그것도 돈을 우선 매수권 해가지고 내가 매수해가지고 났어요. 걔한테 들어. 그러고 나서 또 큰 밭을 있는데 밭을 갖다가 또 내가 빼간 거예요. 땅을 그래서 내가 빨리 줬어요. 팔릴 수 있나 그것도 그래서 3억인가 4억 정도 되는 돈을 다 갚아주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냐 하면은 내가 동생들 저 여동생들하고 누이하고 전부 해가지고 한 5억을 빼주기로 했어. 내가 예? 여동생들한테 1억씩 주고 놀아주겠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수입이 그 전에 있던 게 남한테 다 뺏겼어요. 사업하는 게 뺏겨가지고 수익이 없는 거야. 없는데 동생들 너희는 빼주기로 이렇게 달라 이러시. 그러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거 주고 나면 먹고 살 수 나쁘잖아요. 새로 생활하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그 땅을 나한테 명예 이전해주고 돈을 빼가겠다서 그 대신 땅을 갖다 분할해서 팔든지 맘대로 하라고 했더니 경매 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매 붙이면 똥값이고 그냥 급전을 빼달래. 아, 급매해가지고 빼달래. 그래서 한 20일까지 내가 그러면 돈을 해주겠다. 그 은행 가서 상의하니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 서류를 해갖고 오면은 그때 해주겠다.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20일 날 한 5억을 빼가지고 주려고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이자가 빼서 놔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좀 나와, 이자가. 5억을 빼려면. 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요. 근데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빼서 이자 갚고 나면 내가 생활이 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땅이 좀 빨리 팔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팔리지도 않고. 좀 어렵습니다. 얼마나 가야 되겠어요? 올해는 좀 어려워요. 올해 말고. 제가 봤을 때 내년으로 보여요. 내년? 내년? 예. 아, 내년에 팔리면 다행인데 내년에도 안 팔릴 것 아니요, 같아요. 아니요. 내년에는 천원 없어도 팔려요. 사장님이 내년에는 팔려요. 그래요? 그 도로가 없어가지고 네. 맹지거든. 맹지인데 이 땅이 옆에 집이 쭉 있어요. 근데 우리 땅은 이렇게 뒤에 있는데 앞에 집이 쭉 있으니까 집에 도로 금을 걸어놨어요. 그전에 도시계획을 해놨었는데 이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뭐 20년 이상 된 걸 뭐 재산권 취임해야 되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걸 해지시켰잖아 전부. 네.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진 거예요. 계획도로가 도시계획. 근데 희에서 그거를 도시계획을 해놓은 것 같다 도로로 길을 냈었는데 길을 안 내니까 맹지가 돼버린 거야. 아니. 근데 그 땅을 팔라니까 맹지가 되니까 제가 받고 팔릴까요 내년에? 직업은 못 받아요. 조금 다운시키셔야 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세금 빼고 뭐 어쩌고 하면은 좀 적으실 거지. 근데 그거를 놔두면 돈은 되는데 이 다음에 그걸 쉽게 얘기하면 지갑을 받으시고 거기에 내가 봤을 때는 좀 나중에 거기가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금물에 보이는 거 보니까. 근데 그 금은 그렇게 놔두면 5, 6년은 썩혀야 된다는 뜻이야. 그 정도는 아유. 5, 6년은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세금 문제 종부세하고 양도세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은행에서 빼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증여세 안 내고. 네. 그 아들 앞으로 해도 괜찮겠죠? 네, 해도 괜찮아요. 이제 그 빼주고 나서 그렇다면은 앞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글로 그냥 길을 딱 뚫어버릴까 생각했는데 집을 사면 몇 억이 들어가거든 거기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딴 재산을 팔아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도 앞으로 그게
그러니까 5, 6년은 돼야 된다. 5, 6년 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갑자기 아마 거기에 땅값이 더 올라가서 아마 돈 좀 만지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은 서울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너무 오래되고 우리가 살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쯤 팔릴 수 있을까? 그거는 아마 올해 팔리실 거예요. 서울 집은. 서울 집이요? 네.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아, 낡아. 평수가 너무 적고 하니까. 안 보고. 단독주택인데. 우리가 살다가 이제 천안에 내려왔는데. 그거는 팔리세요. 예, 서울에 있는 거는 팔려요. 제가 받을까 많이 받을까? 네, 그거는 받으시겠어요. 얼마 받을까? 어떻게 알아, 얼마 받을런지. 엄마, 선생님이 내놓으시는 대로 나가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간 추세니까. 그렇긴 한데 그 집이가 가치가 좀 없는 게 평수가 너무 그래도 내놓으신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내놨어요. 내놓기는 얼마가 줄 수 있느냐고 부동산한테 물어본 거지. 얼마 아니, 정도 되냐고. 주변에는 그게 강북이거든요. 근데 네. 강북에도 노도강이랑 그렇긴 한데 강북도 웬만한 데 다 2천만 원씩 간대요. 네. 근데 내가 부동산한테 얘기했더니 거래가 잘 안 되고 뭐 어쩌고 해서 그렇게 받으면 좋지만 그 어림없게 그렇게는 600에서 700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1600에서 1700 700도 어쩌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내놓지 거기 시세를 부동산에 좀 물어보지 마. 시세를 거기 이제 팻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그렇게 붙여놓은 게 있을 거예요. 어디에? 그 부동산 이렇게 도댕이시다 보면 이렇게 뭐 주택이 얼마 얼마 붙이는 거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땅 예, 비슷하게 예, 그렇죠. 그걸 보셔야 돼. 근데 부동산들은 많이 부동산은 농간이 많아요. 그렇지. 그건 농간이 예, 많으시니까 아 요선이면 미평이면 우리 집이 얼마에 이렇게 대충 보시면 나오잖아. 그거 해놓고서 내놓으셔. 그러면 아마 손해는 안 보시고.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이거 돈을 빼주고 이자를 갖다가 내가 이제 갚아 나왔다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팔리면은 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은행에. 그러면 그걸 아니 그렇게 하는 원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이거 나중에 충분히 돼요. 내년에. 내 생각은 내년에 내후년이면 그게 다 갚고 사장님 말대로 둘러치기 다 돼요. 근데 일단은 복잡한 게 형제의 그 싸움에 해결은 하셔야 될 거예요. 먼저 그 해결을 하시고 아니요, 해결은 5억을 빼주면 네, 5억을 그냥 얼른 빼줘버리고 이렇게 둘러치기 다 하셔.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머리 안 아프셔. 그렇게 하면 아니 이건 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냥 근데 이제 세금이 문제예요. 왜냐면 팔라면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나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세무사가 그러니까 해보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우리 그거를 이렇게 했으면 나는 내 생각은 그러거든요. 서울집을 팔아서 월세 나오는 그런 걸 사가지고 이거를 월세를 우리가 감당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서울집을 팔아가지고 딴 걸 사가지고 한 달에 한 200이나 300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사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이자 그렇지. 그랬을 경우에 어디에 사는 게 낫겠어요? 안 팔리니까 집이. 지금 천안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별로 건물들이. 천안은 이 세는 어쩔지 몰라도 이 가치가 오르질 않아. 별로 서울 가치.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서울 가치가 않죠. 근데 서울에 그 돈 가지고 사는 건 조금 힘들어서. 네. 아니 어디가 좋은지 나는 지금 감이 안 잡히네. 올해 동쪽하고 서쪽은 맥혔으니까 그것만 피하시면 돼. 동쪽 서쪽이요? 예. 네. 올해 동쪽하고 서쪽만 맥혔어요. 우리 뭐예요? 집에서요? 아니면 서장님 집에서. 엄마네 집에서. 엄마네 집에 그 어쨌건 제가 봤을 때 서울집을 해결하셔야 돼요. 서울집을 해결하셔서 그걸 갖고 와서 말씀대로 뭐를 사든지 월세를 벌써 둘러치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 길 나는 거를 사서 빨리 팔든지. 네. 근데 5, 6년 되면은 자동으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땅은 뭐 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갖고 있는 땅을? 게. 예. 갖고 계시는 게 나아요. 네. 서울집을 먼저 해결을 하시고 이 땅을 갖고 계신 게 낫다고. 근데 도시계획이 그게 다시 시행이 돼가지고 금이 그거는 바뀝니다. 현재 맹지. 네, 내가 봤을 때는 바뀌고 네. 조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뀌어요. 네, 네, 네. 바뀌니까 이걸 갖고 네. 계시라는 거 보니까 네. 뭐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변동이 있으시니까 이거를 5, 6년 있다 팔으라는 소리가 나오죠. 아니 그래서 내가 거기 길을 내기 위해서 이제 좀
거기가 그러면 소송이 걸려 있어요. 네. 살 그쪽에 살 필요가 없지. 여기 네? 그냥 변동이 아파트, 가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시하고 소송이 걸려서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적이었는데 소송이 끝나면 시행하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 시의원하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야, 당신들이 이렇게 길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락 먹는다. 나는 여기 이 땅에서 세금을 갖다 1년이면 몇백만씩 내는데 이걸 갖다 길을 갖다 없어가지고 이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어디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어야지 세금을 내든지 뭐 하는지 땅을 팔라도 팔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하게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그런 얘기했지. 그랬더니 네, 사장님은 내가 봤을 때 그 땅 문제는 동료 찾고 3년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3년이면 다 해결되고요. 시의원이 얘기하고 여기 거기 땅이 거기 이제 옆에 길 날 걸 거기 있는 땅 주인하고 땅 주인이 아니라 이제 거기 건물 저 진 건설업자하고 시청하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뭐 고등법 저는 이제 3년 있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고등, 마시고 고등법까지 가가지고 그냥 냅두세요 이겼어요, 그냥 시청에. 이겼는데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네, 그러니까 아, 그냥 냅두시라고 그냥 그걸 냅두시면 3년 있다 해결되실 네, 거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서울에 있는 집을 팔으셔서 그냥 여기 지방에다가 건물 하나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집이 여기 아파트를 하나 사느냐고 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팔으려고 그걸 팔았어요. 손해보고 팔았어 그것도. 그리고서 이제 촌으로 이 성안으로 우리도 이사와요. 여기 지금. 성안 쪽으로 성안 어디요? 성안 어디요? 성안 그 터미널 저기 전세로 역전 그냥 역전 아 역전 있는데요? 네, 역전 왜냐면 전철이 있어야지 서울이고 뭐 자주 갈 수 있게 예, 예. 그래서 역전 근처에다가 이제 저 빌라 하나 얻었어요. 이제 전, 잘하셨네. 저번 놓고 전세로. 그것도 빚 때문에 막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남는 것도 없어 돈이. 그래가지고 여기랑 쪼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거 양도세 안 물으려고 그렇게 팔았거든요. 네. 그게 막 올라니까 서글픈 거야 이렇게 넓게 살다가. 올해까지 좀 힘들으셔. 올해까지 힘들고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내년부터는 괜찮으니까 사장님은 올해 그냥 마음을 피고 그냥 올해까지 힘들 뿐인데 그러니 하고 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여름이 그래. 그러나 단 내 몸을 지키셔야 돼. 내 몸이 지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좀 안 좋으니까. 이사를 갔다 북쪽으로 오는데 북쪽은 안 막혔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남쪽은 어떻고? 남쪽도 안 막혔어요. 서쪽은요? 서쪽은 맥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그걸로 이사 오시는 거는 안 맥힌 쪽이니까 이사하셔도 괜찮아요. 이사하셨다며. 아니, 내일모레 할 거예요. 내일모레 이사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서쪽이 지금 아파트가 막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안에서 보면은 서쪽이 신방동이나 또는 동서쪽 그리고 저쪽에 백석동 또 불당동 그쪽으로 다 올라버렸잖아요. 네. 새 아파트 몰랐지, 헌 아파트는 안 올랐어요. 헌 아파트는 안 올랐어요. 이쪽에 동문, 저, 뭐야, 아파트인가, 저, 그 전에 검찰청 법원. 새 아파트. 그 자리, 그 옆에 아파트가 한 5억씩인가 뭐 올랐다고. 근데 우리 이제 전세도? 전세 3억. 이거 안 팔리나, 그것 좀 물어봐. 우리가 그 임대, 아파트 임대 신고한 게 있거든요. 근데 네. 한 사람이 십몇 년을 살다가 나갔는데, 이게 직산 쪽에 있는 건데, 그 산호아파트 직산의 산호아파트거든요. 근데 팔리지도 않고 세도 안 나가고 그것도 산호아파트 한 두어 채를 사놨는데 그 전에 근데 이제 한 채가 그냥 세례도 나갔는데 이사 가고 나는데 세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전세나 뭐 제가 벌써. 방법을 하나 일러드릴게요.